그냥 총총 써는 거죠? 예, 총총 썰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게 잘게 썰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잘게 썬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길게도 썰고. 맞아요. 저래야 돼. 저는 볶음밥을 하건 뭘 하건 집사람이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를 손바닥 하나만하게 넣어요. 저는 김치 자른 걸 좋아하는데 그게 썰기가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그런가? 어, 네. 아니면 써는 걸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강성우 씨가 직접 쓰시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아,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열심히 해줘라. 아~ 네. 그런 약속은 어기셔도 되는데. 아니요.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밖에 하는 일 도와주는 거 없지 않느냐. 나도 당신 집안일을 안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죽이 여자들이 된 많이 본다 그랬죠. 알겠어. 죽이 된 제가 약간 욕먹을 소리 하나요? 욕먹을 소리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주부들 많이 본다고 해서 주부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이 대한민국 방송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아, 남편은 이런 입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네, 아니 제가 주부라서 기분이 나빠서.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남편은 남편대로의 그 입장이 있는 거니까. 아, 예. 남편은 남편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죠. 남자가 나와갖고 여자 입장을 대변합니다. 아.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남자는 남자 얘기를 해야죠. 저는 아, 쌀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죽으라 하기가 싫으네. 아, 천의 소리를 안 들어요. 갑자기 죽으라 하기가 싫어. 아니 정말 거의 이제 좀 슬슬 다 돼갑니다. 끓고 있어요? 네. 원래 죽이라는 거는 쌀이 완전 퍼질 때까지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쌀은 이미 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퍼져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생쌀을 넣은 게 생쌀을 아니고요 넣은 게 아니기 밥을 때문에. 한 거를 한 번 더 볶아서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만 더 끓이면 좀 문이 남아서 풀리는 소금으로 거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이거는. 자, 김치 썰어 놓으신 동안에 김치를 잘 썰었어요. 이 정도 잘면 마음에 듭니까? 네, 네, 먹어볼게요. 너무 건방지셔. 먹어볼게요라니. 네. 이제 게스트 할 때 너무 들이대시네.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래요? 네. 영 좋게. 손은 씻고 오셨죠? 네? 손은 씻고 오셨죠? 아, 그럼요. 먹어야 되니까. 참치는 언제 넣나요? 참치를 마지막에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넣습니다. 네. 참치를 중간에 넣으면 참치가 다 풀려버려가지고요. 아, 예. 식감이 떨어지죠. 예. 자, 이제 불을 줄이고요. 네. 지금 참치를 넣습니다. 이제 참치를 넣습니다. 참치 저게 나온 게 진짜 한 40년 된, 30몇 년 된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더 됐을 70년대 것 같아요. 70년대 초반에 처음 개발됐죠.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신세계. 네.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진짜 배고픔을 해결해줘. 가격도 저렴했었고.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40년 전이나 됐습니다. 지금이나 가격차가 별로 없다는 거. 아, 그래요? 죽이 다 됐습니다. 그죠? 얼마 차이 안 나요. 얘기하시는 동안에 다 됐어요? 네, 죽이 다 됐어요. 참치는 이렇게 금방 넣고 꺼도 돼요? 네, 참치는 뜨겁게만 되면 됩니다. 아, 참치는 익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금방이네요, 그래도. 네. 오. 아, 정말 죽인데 그냥 돼 있는 밥으로 하니까 금방 한 되죠. 10분 안에 아침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와, 좋네. 모양을 좀 예쁘게 해드리고 여기다 이제 놔드려야 되니까 야, 제가 그런 다음에 김 부스러 뜨려 놓으신 거든지 뭐 아니면 뭐 지금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 이렇게 얹어 먹는 것들이 있어요 밥 위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잘 팔 이렇게 사셔서 그런 거 한 봉다리 정도가 늘 집에 있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죽 끓이시고 여기다 이렇게 모양 점 이거 집에 있는데 저 못 먹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저는 지금 죽이 다 됐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네요. 아침에 사실 야채 썰어 놓으셨으면 써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5분이면 다 돼요. 그렇네. 금방이네 진짜. 남편이 참치 일어나서 참치 뜯어서 예,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바로 예, 화장실 갔다 온 새 다 됐잖아. 그러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화장실 자, 사진 촬영해 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먹겠습니다. 아, 들어와서 찍어주세요. 네. 아, 이거 완성본을 찍어야 돼요, 저희가. 사진을 찍어놔야. 뒷모습 너무 제대로 나오네요. 누구야? 뒷모습이. 누굴까? 김남순 씨,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밥. 저희 가족에게 필수 요리 1등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배은경 씨, 꼭 따라해보고 싶네요 하셨고요. 아, 이거는 정말 뭐 요리 원래 지금 안 올려주신 하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강승구 씨가 참치 볶음밥 느낌. 이건 물이 없다면. 실제 보면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예, 카메라 상으로만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하트 앞치마 예쁘다고. 아, 본인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와이제이신씨 되게 미인. 요리는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웃는 모습 매력적이라 윤정환 아니 오늘 왜 내가 요리하는데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좀 먹히는데요. 아, 승구 씨는 되게 애청장.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 분 직접 떠드릴까요? 떠드시죠. 떠드릴게요.
드릴게요. 조금씩. 어, 저도 먹어봐야지. 아, 배식 받는 느낌. 근데 그건 아시죠? 오늘 이거 먹고 평가하는 거 아시죠? 어, 평가하셔야 돼요. 네. 5점 만점에 몇 점이죠? 자기 마음대로 줘. 어, 어, 그럼요. 예. 그럼요. 자. 네, 네. 저는 음식을 먹을 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의 온도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음식이 좀, 예, 너무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 호 그러면, 불어서 드시죠, 예. 그러면. 죽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걸로. 아, 두 분이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요. 예. 한 분씩 천천히 좀. 네. 저희가 맛있는 모습을 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드시겠어요? 먼저 드시겠어요? 예. 네. 저기 다케 씨씨께도 네. 상한코다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이상한데 꽂히셨네요. 난 뜨거운 게 좋던데. 적당히 뜨거워야죠. 네. 그리고 밥을 한번 볶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밥알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밥알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야채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예, 입안에서 잘 예, 돌아갑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아, 다행이네. 예. 저는 애들이 맛이라서 한번 이거 아침도 안 드셨는데 어떨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시지? 오랜만에 먹는 거라 3년 만에 먹는 아침이라 기분이 감회가 어떠십니까? 와 뜨거워서 말을 못해요. 눈물 그런 고요.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 참치죽 있죠? 네. 그 참치죽을 먹어보면은, 아, 때우긴 좋은데, 약간 조미료 범벅이라는 느낌.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때우긴 때웠는데, 약간 쑤셔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운하시죠? 별로. 네,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거죠? 네. 예. 소금만 들어갔어요. 소금. 아, 진짜 재료, 말씀하신 대로. 재료마다 콕콕콕콕 씹히고 넘어가면서 아 내가 좋은 거 먹는구나라는 느낌이 그대로 나요. 네. 좋다. 괜찮아요. 네. 저희 다케시 씨, 치네오 씨 일본도 죽을 많이 먹는 걸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죽을 많이 드실 텐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드셔보시고 거기서 맛점 평가 좀 해주세요. 이 음식의 온도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게요. 그래요?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사람들이 입맛을 그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짜고 더 맵게 먹을 수밖에 맞아. 없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다케시 씨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맛있어요? 아니 만만한 요리를 그림으로만 보셨는데 네. 맛을 보니까 어때?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금괴무량하고요. 일본 분이신데 네. 너무 말씀 잘하셔. 사실 어저께 좀 아딱 부럽네요. 아 정말요? 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해볼만 하시죠? 네. 아 요리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죠? 요리하는 거. 한국 요리 중에 몇 가지 좀 만만한 요리에서 배울 만한 게 있던가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다 쉽죠. 아니 강성문 다 가져가세요. 조금 아니, 요거 저는 뜨거운 걸 싫어해서 지금까지 시켰어요. 네, 맛있죠? 네. 맛있다. 네. 게다가 아, 그 참치를 마지막에 넣잖아요. 네네. 어, 그게 관건인 것 같아. 보통은 참치 넣고 막 한참 끓이는데 마지막에 넣으니까 그 참치 고유의 그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 네, 그 네. 참치를 너무 끓이면 죽이 이렇게 좀 약간 모양이 더 안 납니다. 아니, 두 분이 원래 친하셨던 분이 그리고 이제 죽을 끓일 때도요, 네. 쌀을 어떤 걸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오대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미음처럼 드시고 싶을 때는 처럼 오대미 말고 다른 걸 쓰셔야죠, 그때는. 찰진 걸로. 덜 찰진 걸로. 네, 덜 찰진 걸로. 덜, 더 잘 푸르지는 애로 네.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영샤 아나운서께서 딱 계획하신 대로 이 밥에 알알이 느껴지면서도 네.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요리 컨셉과 다른 것보다 예.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점. 그리고 전 더 드릴까요? 전 뜨거운 게 좋아요. 더 드릴까요? 아, 제 음식 드셔야 되니까 그만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점수. 아, 지금 네, 넋을 놓고 네, 드시기만 네, 하셨는데. 네. 점수 할까요? 자, 세 분이 다 일로 오시죠. 네, 점수 주셔야 되니까. 점수 다섯 개인데요. 잠깐만, 네, 일로 오셔요. 아, 3.5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4.5. 만점이 몇 점입니까? 5점. 5점이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줄 것인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동시에 준 겁니다. 오늘이 세 분이라 더 점수가 짜겠는데? 하나, 둘, 셋! 이야, 4, 5, 4, 5. 만점 처음 나왔어요. 예, 와, 감사합니다. 저
요거로 5점을 주고 싶었는데 네, 네. 혹시나 다음 요리가 더 맛있으면 어쩔까 그것 때문에 역시 방송인이셔서 예, 근데 아, 극강의 맛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게 더 맛있으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오, 높은 점수를 따는 4, 4, 5점 예, 예. 네. 자 이제 자리가 앉아주시면 네. 다음 요리를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